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탐스라인. 네, 이 시리즈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내가. 네. 블루스. 어, 우리 전 시간에 블루지 했는데. 자, 이것도 치워버려. 오, 얜 진짜 블루스야. 진짜 그냥 블루예요. 와우. 너무 예쁘다. 뭔가 유광 느낌의 무광. 아, 무광이네, 이거. 무광의 메탈. 스틸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뭐야. 레벨, 톤. 토글 스위치 없어, 개인. 아,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와, 이거 되게 간단하게 됐네요. 토글 스위치가 없으니까 10g이 빠졌어. 그럼 140g. 아니! 아니, 잠깐요. 100... 잠깐, 잠깐. 맞을 것 같아요. 따이! 따이! 그렇지! 토글 스위치. 아, 이거 너무 웃긴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에서 전자, 지금. 썬데기탐에서 전장이란 이 노브 하나의 무게로 좌지우지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이거 ABS3 그렇습니다. 트루바이패스고요.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는데 여기 제가 아까 열다가 봤어요 얘를. 자, 벨크로가 들어있어요. 네, 벨크로 여기에 붙이란 얘기죠? 오, 딱 맞아. 근데 너무 딱 맞는 거 아니야? 좀 작아도 되지 않을까 벨크로가? 그건 잘라서 쓰세요, 여러분들. 네, 벨크로.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드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얘는 이름 자체가 블루스예요. 너무 대놓고. 대놓고 블루스. 난 블루스다 하고 네. 색상도 블루. 네, 블루. 와우. 그리고 얘가 지금 토글 스위치가 우리 저번에 했던 거에 비하면 뭔가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레벨 톤. 개인. 예, 토글 스위치가 없죠. 뭐 브라이트 예. 이런 거 필요 없고 대신 이 친구는 이 개인 양에 따라서 그 가변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팬더 앰프고요. 예, 팬더의 저 험버커 픽업이죠. 가볼게요. 자체가 개인의 노브가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네. 이미 그 전 저번 주에 했던 모델보다 역가가 커요. 두 배 이상 큰 거 같아요. 10보다 더 많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얘 개인 양을 좀 올려볼게요. 오! 와, 뭔데? 이거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지금 제가 네. 저희가 네. 훌로 올린 거보다 한 훌이 훌 요 정도 한 시방에. 그냥, 그냥 일반 모던 음악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사운드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역가가 높다고 하지만 오버된 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풀 게임. 요 정도예요.
자체가 네, 차 어떻게 사운드가 되게 좋네요. 그거 좋네. 뭐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그쪽 예, 네, 우리 싱글로 바꿀게요. 네. 근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쫀득한 맛이라고 할 때 그 손맛 있잖아요. 예. 그거는 블루지가 더 나아요. 한번 또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나오네 싱글, 그게. 싱글로 한번 해보죠. 뭐. 네네네. 싱글의 팬더 갈게요. 네. 싱글의 팬더. 가요. 아 톤을 우리 완전 깎았어요 지금. 그 톤이 되게 높네. 네네. 나 이 정도면은 이게 톤의 역할도 되게 높고 한데 그 좀 사실은 이 톤 레인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하이 부분에 좀 많이 쏠려 있어요. 사실 완전 로우로 했을 때에도 그냥 노멀 같은 느낌. 네. 막 그렇게 어두운 그 빛깔의 색깔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레인지 자체가 하이 쪽에 많이 쏠려 있긴 한데 그거 이제 톤 조절에 의해서 굉장히 노멀적인 톤 자체를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많이 네. 좌지우지할 것 같진 않아요. 아까 거는 블루지는 좀 민간용이고 이건 좀 군용이야. 좀 독해. 기압이 뭔가 빡 들어있는 네, 느낌이 그게. 좀 있어요. 맞아요. 좀 군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손맛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감기는 드라이브 양 자체가 좀 과한 면이 좀 네, 있어요. 과한 면이 있어요. 근데 오바되지는 않고 그냥 과한데 좀 하이게인이 있다. 하이게인이 있어요. 하이게인이 있다. 네. 근데 와 그러네요. 그리고 얘 노브가 있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토글이 없어가지고 6만 5천 원이었는데 네. 노브가 없고 5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블이 만 원인가 봐. 만 원 빼주고 토글 수치가 만 원인가 봐.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지. 그렇죠. 토글 스위치는 만 원이었다. 뭐 네. 해가 갈수록 점점 더해. 왜? 네? 점점 군용이 돼가고 있어. 제가요? 아니야. 말을 막 하죠. 그냥.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좋네요. 쌈박하고 뭐 간단한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블루지를 구입하시면 솔직히 오버드라이브로 쓰기가 너무 역가가 없잖아요. 요거 쓰셔갖고 이렇게 조절하면 좀 블루지하게 이렇게 아 그렇죠 개인형으로 저는 이제 개인의 역할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 네. 풀로 해놨었는데 네, 그렇죠 하시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네, 네. 예, 네. 지하 블루스. 예. 네, 아 이거 막말 블루스, 지하 막말 블루스. 네, 이에 그래서 역가가 좋은 많은데 이 12시 방향으로 아래에서는 그 우리 전에 했던 블루지의 느낌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요. 이 위에는 조금 독한 군용 느낌의 네. 하이게인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좀 조절을 하셔서 사용할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격이 싸갖고 5만 5천 원이니까 또 장점은 이게 더 많아요. 맞아요. 뭐 바지 하나에 5만 5천 원? 아, 더하지 않아요 요즘에? 바지 뭐
5만 원 정도 하죠. 5만 5천 원이 뭐가 있을까? 5만 5천 원이요? 그 한우 A++ 등심 1인분 5만 5천 원. 1인분이? 네. A++. 네. 예. 네. 그럼 그거 한번 안 먹고 이거. 아무거나 한번 좀 되죠. 좀 아깝긴 하다. 아깝긴 해. 네. 네. 어쨌든 네. 자 우리 그러면 한 줄평 드려볼까요? 한 줄평 솔저 블루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와우. 운용 블루스. 와우. 한우보다 블루스. 아 좋다. 한우보다 블루스. 한우보다 블루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5만 5천 원의 가격대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죠. 네. 네. 누가 점수를 써놨네. 네. 미리. 아 그래요? 네. 예, 몇 대 몇? 오, 그죠. 네네네. 그죠. 어, 이 양반들 잘 만드네요, 싸게. 네, 맞습니다. 이거 좋고, 그리고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얘 딸려가지고 이제 오버드라이브나 다른 거 이제 디스토션 해야 돼. 메인 드라이브를 놓고 네. 얘는 오버드라이브로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짭짭이라든지 아니면 뒤에는 백킹이라든지 네. 그런데 맛을 굉장히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클린으로 짭짭이 하는 거랑 오버드라이브 키고 뒤에 백킹을 하는 거랑은 전혀 맛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버드라이브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나가 예. 남았는데 예. 제가 탐스라인인데 저건 네. 이름이 좀 무서워요. 네, 뭐 블랙이 들어가는 애인데 네. 뭘까? 좀 보고 싶어요. 네. 궁금하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탐스라인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주 봐요.